김치로 스스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파김치요. 파김치. 좀 나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 파김치가 살짝 매콤하잖아요. 근데 제 성격도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있으면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이런 성격을 김장김치로 표현하면 백김치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 백김치를 골라봤습니다. 어, 완전 이슬어질 것 같다. 어? 이건 어디지? 자취방인가? 아, 아니구나. 어, 아니시구나. 아, 티시구나. 어,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사진 진짜 진짜 별게 없는데. 아, 나름 정리한 건데. 이거 약간의 연출이. 거짓말 못해, 거짓말 못해. 어, 강아지 이쁘다. 저거 텐트도 다 손수하신 건가? 가족 들어봤었나? 소캠. 아, 혼자서 완전 고수신가 보다. 아, 또 캠핑 용품이구나. 저는 아저씨 같긴 하지만 보통 혼자 차려 먹을 때가 먹고 싶은 거 찰떡. 이거 진짜 또 뭔가 아재스럽긴 한데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을 하니까 어색어색? 그쵸, 이게 얼굴까지 안 보이니까 약간 상대 반응도 알 수가 없고. 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예. 방송 봐도 전혀 뭐 캠핑 가시는 것도 그렇고 자기 색깔이 되게 있으신 분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어, 뭔가 이게 카톡으로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게 진짜 와, 쫄깃쫄깃하다. 안녕하세요. 하동윤이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올해 28, 96년생입니다. 저는 나세준이고요. 저는 33살이에요. 어, 진짜요? 네. 되게 완전 어려 보이시는데. 진짜 약간 저랑 비슷한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